반갑습니다. 시바이누가 대규모 토큰 이전과 강세 돌파 예측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에서 비공개 지갑으로 거의 3조개에 달하는 시바이누가 이동되는 거래를 목격했는데요. 이번 거래 시기와 규모는 주요 투자자의 전략적 움직임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재분배인지에 대한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의 패턴은 이번 연도 초반 대상승이 나오기 전과 같은 패턴을 기반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흐름은 시바이누를 새로운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바이누는 언제 갑작스런 상승으로 인해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시바이누는 현재 엄청난 저항 수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다면 그 가치를 $0.0001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최근 시바이누의 시장 가치가 급등하면서 밈코인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고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거래량 영역에서도 1일 거래량이 400% 이상 급증했고 15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증가세도 보였습니다. 최근 레일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주요 동인은 거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건데 대규모 거래가 무려 250% 가까이 급증해 주요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세 패턴은 암호화폐 자산이 곧 추가 상승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170% 이상의 급등이 나올 확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역풍의 직면에 있었지만 시바이누의 거래 수수료는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800%나 치솟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시바이누의 랠리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로 자산 소각 프로그램과 시바리움의 개발이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시바이누의 엄청난 순환 공급량을 줄여 시바견의 희소성을 높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더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시바리움의 수수료 인상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으며 가장 큰 요인은 네트워크 활동의 증가입니다. 최근 시장 불안과 투자자의 관심 고조로 인해 시바이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활동의 급증은 활성 계정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옴에 따라 시바이누 보유자들의 매도세도 줄었고 투자자들이 자산을 보유하려는 강한 징후를 더 보이고 있죠. 신규 투자자가 새로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칭 삼각형 패턴을 돌파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추세선이 수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잠재력 돌파 전 바닥을 다지며 다소 횡보하는 기간을 나타내는데요. 반등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기술적 분석에서도 시바이누의 강세 패넌트 패턴이 발견되었는데요. 강세 패넌트 패턴은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 기간 이후에 나타나고 가격 변동폭이 좁아지는 통합 단기가 이어지는데 시바이누의 경우 3월 초에 시작된 상승세가 4월에 멈춘 뒤 되돌림으로 이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상승, 4월에는 하락, 5월에는 중립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의 반복을 본다면 지난 몇 주간 이러한 움직임은 패넌트 패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건 돌파 가능성의 신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간 170% 이상의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강하고 상승보다는 특정한 종목에만 상승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시장에서도 또 기회를 잡고 있어요. 왜 우리는 시장이 기회를 줘도 못 잡는 걸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매주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인 걸 알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매주 로또 한 장에 5,000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5,000원으로 로또 1등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 배, 수만 배 이상을 가져다주는 투자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로또가 아닌 이 방법에 5,000원을 사용하실 건가요? 2024년 미 대선은 코인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적은 돈,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번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확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법으로 신흥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를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부자가 이렇게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기사 내용이면 관심도 없겠지만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반 서민이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들은 당장 검색만 해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인으로 큰 부를 이룬 젊은 투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게 데이터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죠. 심지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벌어서 강남 유명 클럽에서 하루에 1억을 썼다느니 어쩌니, 억소리 나는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느니,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고 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도 없고 사기꾼들이 떠드는 헛소리로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쵸? 또 주변에서 김대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길래 박 팀장이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해서 나도 투자를 해봤는데 수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벌었다는 건지, 돈을 많이 번다길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업비트, 빗썸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했지만 왜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번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락장이 오니까 물리기만 하고, 대체 그 부자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배까지 하락장에서 어떻게 벌었다는 걸까? 로또 1등 조작설처럼 코인도 그냥 떠도는 이야기 아닌가요? 코인으로 큰 돈을 번다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지금부터 알게 될 이 방법이 로또 1등보다 더 높은 확률로 부자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누구나 작은 돈, 단돈 5,000원, 만원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코인명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화면을 주목해주세요.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밈코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시바이누로 레전드가 되었고 페페코인에 열광하면서 코인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바로 이 밈코인이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코인 투자 연령층은 젊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요. 국내외 할 것 없이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열광하는 데에 비해 주식 투자에 익숙해져 있던 중장년 투자자들은 밈코인 시장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동안 투자해왔던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틀에 갇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절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회사가 탄탄한지를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투자를 하는데 이 밈코인 시장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밈코인이란 인터넷, SNS,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어떠한 이미지나 짤에서 영감을 얻고 만들게 된 암호화폐인데요. 당장 유튜브나 쇼츠, 틱톡만 보더라도 쏟아져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챌린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따라하고 싶은 유행, 이것을 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이 귀여운 동물 캐릭터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부터 인기 있는 어떤 소재까지, 심지어 유명한 해외 프로축구단의 코인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 축구의 나라 영국에서 뛰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구단의 코인도 있어요. 여기서 투자에 보수적인 분들이나 틀에 갇혀 완강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원짜리 한 장 투자하기도 아깝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밈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밈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 도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현재도 시가총액 15조에 육박하는 이 도지코인 시총만 놓고 보면 전세계 코인을 통틀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시작한 이 도지코인도 처음에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미끼 던진 거다, 속으면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행됐을 때 고작 0.3원에 불과하던 코인 가격이 2021년 9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투자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발생한 거죠. 2020년 8월에 출시한 시바이누 또한 도지코인이 한참 상승할 때 2021년 11월 3천만 배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만 넣어놨어도 30억이 됐다는 건데 참 어이가 없으시죠? 이때부터 유명세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개발자들이 늘어났고, 당장 작년 개구리 코인이죠, 페페코인이 35,000%가 올라왔었어요. 중장년들이 알고 있는 만화 심슨과 저기서 따온 심슨코인도 일주일 새 60,000%라는 급등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거 다 지난 이야기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코인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단돈 5,000원이라도 사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앞만 보고 시야 닫혀있으면 절대 큰 수익 낼 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AI 밈코인 그록을 출시했었죠. 출시 첫날 한국 돈으로 단 2.5원에 불과했는데
크게 단 하루 만에 30원까지 급등했고 이 밈코인 또한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계속 정답을 말해줬던 거죠. 현재는 X로 명칭을 바꿨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트위터를 인수했고 젊은 투자층의 시야를 따라 트위터를 통해 계속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투자자들은 도지코인만 보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시장 반응을 생각해보면 도지 외에 다른 밈코인을 언급했을 때 뭐 베이비도지나 이런 거 말하면 대중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빴었죠. 베이비도지는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된 거대한 밈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0.001원도 안 하던 이 밈코인들을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바이누 출시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도지코인을 따라한 짝퉁이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년 만에 9억 배 이상 올랐습니다. 만원으로 20억, 400만원 투자로 1조를 만든 세상에 없었던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서 끙끙 앓는 사이 이 밈코인 시장에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신흥 부자들의 탄생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이누를 언급하면서 시바이누의 역대급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죠. 그런 그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 또한 6개월 가까이 지켜보던 코인인데요.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차트가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심지어 AI까지도 800% 이상의 큰 폭등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까지도 고래 세력들이 반복적인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이거 무조건 갑니다. 저를 사칭하는 유로방 업자들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구독자분들로 인해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와 시바이누를 넘어 일론 머스크가 그 이상 간다고 말한 이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8062-8848 여기로 밈이라고 딱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게요. 부자가 되기 위해 용기 내서 문자 보내신 분들은 모두 백만장자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